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요 던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또 제약을 걸어놨을까 걱정이네요. 시작 지점이구나. 내가 마땅찮네요. 여기 자, 요 위쪽만 움직이고 요 아래쪽은 다 안 갈 생각으로 지금 꾸며보고 있습니다. 쪽으로 가는 순간 헬이에요.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아니 오른쪽이래.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왼쪽으로 가는 순간 순탄치 않은 행보가 될 거라. 열쇠 같은 것도 하나 넣어줬고 보스 꼬리리로 해놓고 어차피 터널 있어야 얘랑 연결될 거라 하나 넣어줬습니다. 한 칸만 가서 위로 가면은 막혀있네요. 이런 어차피 위에 겹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세상에 일단 들어와서 한 칸
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씩만 올라갔다가 바로 보스전.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. 세 개수가 똑같아서 보물 상자 하나를 베베 놔야 되겠네요. 금방 대체할 만한 게 들어와서 아래쪽도 가야죠. 알려지는 것 정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저번에 보니까 지난보다 제약이 좀 적어서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. 연결되지 않은 동네. 아, 이게 옆에도 풀렸구나. 자, 시작해볼까요? 한 가서 자 올라가면 됩니다. 지난번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왼쪽으로 가면 고난이도의 시작. 얘네들이구나. 아, 다행히도 얘가 있네. 못 올라갈 것 같았어요. 무시하고 일단 잠깐 전화가 와서 보물 상자 열고 가는 거 맞죠? 잘못 들어가면 해리라. 역시 마지막에 먹는 보물 상자가 먼저 보스 키인 것 같아요. 열었고 이거 뭐 상대할 필요 없이 바로 열고 들어가면 고리리님이 계십니다. 때려주고
때려주면 끝. 자, 좀 일찍 끝났는데 다음 거는 맵을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히녹스의 집이야? 얼마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. 히녹스의 집. 아,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심플한 던전인 것 같아요. 그럼 저도 심플하게 만들어줘야죠. 4개가 다 해녹슨가 보구나. 자, 열쇠 없어요. 아니요. 자, 여기 해녹슨 있죠? 열쇠 얻고 진입하면 항아리가 나오네. 귀찮은데.
널널하기 때문에. 굳이 피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죠. 네.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 것도 한번 맵을 볼게요. 와, 많이 꼬아있네. 고로 돌아갈 거야. 시간이 5분밖에 없다는데 여기 일단 요거 하나 놓고 나오는 것 같은데. 하나 빠졌네요. 자, 이렇게 한 것 같은데. 아, 이 미친 또. 정의 샘을 해줄게. 윗방은 다시 오른 바꾸고 양쪽으로 터널 하나씩. 쓸 수 있으니까. 얘가 여기로 바꾸고. 아닌데, 그럼 3개짜리 맞는데. 하고 있어요. 간에 가자. 보상 하나 넣어놓고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위에 갈 필요 없어요. 아, 여기를 갈 필요가 없었던 건가.
제가 만들고 됐다겠네. 터널 이쪽에 생길 거고. 제가 넣어놓은 거 아니죠? 어? 맞았네? 점프했는데?
58초, 57초 남았습니다. 30초, 40초인가요? 40초? 뭐 나오니 여긴? 아, 얘도 좀 까다로웠는데. 키가 저번에 죽은 것 같은데. 어? 됐다. 이제 됐어. 아, 때리면 돼서 잡았다. 아득하네요. 어차피 맵 만들 시간도 빠듯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